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러빗 뉴스입니다. 자, 삼성은 매년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이 준비한 새로운 제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죠. 물론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 언팩 행사를 편안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은 지난해까지도 매 언팩 행사를 영어로 진행했고 또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언팩 행사에서도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등 뭐 여러 부분에서 자국민들에게는 좀 불친절한 언팩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랬던 삼성이 지난 행사부터 드디어 그 어렵고 힘들었던 한국어 자막도 이제 함께 지원하면서 언팩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삼성의 언팩 행사 기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길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언팩도 8월 11일 밤 11시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모습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8월 11일 밤 11시가 언팩 종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삼성의 갤럭시 G 폴드 3와 G 플립 3의 공식 브로셔 이미지가 공개되었고요. 또 이것만으로는 또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부 스펙 시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G 폴드 3는 안드로이드 11의 One UI 3.1을 탑재하고요. 스냅드래곤 888이 장착됩니다.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접었을 때 외부는 6.2인치, 펼쳤을 때 7.6인치. 자, 내부 외부 모두 10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이 배터리는 4400, 무게는 271g, 25W 충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내장 메모리는 12GB, 외장 메모리 슬롯은 지원하지 않고요. 내부 저장 용량은 256GB와 512GB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망원 렌즈로 구성되고요. 펼쳤을 때 내부 카메라가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되었는데 요거는 400만 화소라고 합니다. 자, 브로셔 이미지를 보면요. UDC라고 해서 완전히 숨겨진 느낌보다는 화면 뒤로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IPX8 방수 등급을 받았다는 건데요. 드디어 방수가 됩니다. 아, 놀랍죠? 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펜도 지원하고요. 노트의 그 S펜이 아니라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 내부 수납은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도의 펜 수납용 케이스가 함께 발매될 것 같은데 요 케이스 사용하면 네, 폼 보호는 굉장히 잘 될 것 같네요. 자,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세 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자, G 플립 3도 안드로이드 11 One UI 3.1을 탑재했고요. 스냅드래곤 888이 장착됩니다. 이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는 1.9인치, 펼쳤을 때는 6.7인치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10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3300, 무게는 183g, 15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내장 메모리는 8GB, 그리고 내부 저장 용량은 128GB, 256GB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자, 전면으로는 1000만 화소의 셀피용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후면으로는 두 개의 1200만 화소 광각과 초광각 렌즈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G 플립 3도 IPX8 방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밤이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삼성이 아마 이제 총 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를 끝으로 이번 언팩 행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폴드 1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폴드가 만약 반수를 지원한다면 나는 폴드로 이제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저도 노트에서 폴드로 넘어갈 때가 온 것 같네요.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정보 그리고 언박싱과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